진짜 부자는 풍수지리를 따집니다. 부자가 절대 해안가에 살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재물운이 꽃피는 집과 폐가 망신하는 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론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은 복을 많이 받고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보통 풍수지리라고 하면 배산 임수 정도로 생각하시는데요. 21세기인 요즘에는 진짜 부자는 풍수지리를 따져가며 집을 삽니다. 보통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주변 학교가 많은 동네로 가시는데요. 대체로 학군지는 집값도 비싼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네는 양기가 많아서 풍수에도 좋은 집으로 봅니다. 다만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너무 크면 귀도 아프고 풍수적으로도 흉하니 학교와 너무 가까운 곳보다는 조금 떨어진 곳이 최고입니다. 두 번째 계단인데요. 물론 요즘은 아파트든 빌라든 엘리베이터를 타시지만요. 계단을 쓰지 않더라도 계단이 향하는 방향은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보이는 계단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올라가는 방향이라면 운의 흐름도 상승세를 타게 되지만 반대로 내려가는 계단이라면 운이 하락세를 탑니다. 환갑이 넘어가면 병원이 가까운 것이 일순위입니다. 이른바 병세권이라고 하는데요. 이급할 때 빨리 도착한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풍수적으로는 흉한 곳으로 봅니다. 병원은 아픈 사람만 가득해서 좋은 운기를 지낼래야 지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큰 병원 옆에는 대체로 무엇이 있습니까? 네, 장례식장이 있지요. 절대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집과 병원이 마주보고 있다면 아픈 사람이 들락거리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어 병원의 음기가 집까지 뻗어올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멀쩡한 몸도 아파질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집에 살고 계신다면 되도록 병원이 있는 방향에 키가 큰 식물을 심거나 커튼 등을 사용해서 가리거나 벽지를 밝은 것으로 꾸며 기보 풍수를 통해서 음기를 막는 게 중요합니다. 산책로 공원인데요. 공부하는 친구와 자주 어울리면 자기도 공부를 하게 된다고 하지요. 눈에 산책로가 보이면 자주 걷게 되고 그래서 건강도 좋아지게 되는데요. 산책로는 나무의 운기와 함께 양기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특히 아스팔트가 아닌 흙길이 조성되어 있다면 땅의 기운도 누릴 수 있으니 명당이라고 봅니다. 다만 집 앞에 있는 산책로가 각이진 모양으로 꺾여 있다면 흉한 것으로 보는데요. 지금 살고 계신 집이 모퉁이라면 나무나 꽃을 심어서 되도록 곡선으로 유연하게 만드십시오. 역세권인데요. 집을 고려할 때는 뭐니뭐니 해도 역세권이 으뜸이라고들 하시는데요. 철로가 깔린 땅, 과연 터가 좋을까요? 실수 없이 차가 드나들고 선로가 부딪히며 소음이 나니 좋은 곳은 아닙니다. 오히려 풍수학적으로는 아주 흉합니다. 전철이 오가는 선로가 땅에 흐르는 운기를 수시로 자르기 때문인데요. 이런 곳은 운기가 제자리를 잡기 어렵습니다. 만약 대중교통 때문에 역세권을 고집하신다면 선로와 나란히 있는 집보다는 거리가 좀 떨어진 곳이 더 좋습니다. 5분도 걷는 게 귀찮다고 재물운을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는 절대 사면 안 되는 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부자는요, 절대 이런 곳에 살지 않습니다. 첫 번째, 통유리. 이 고층 아파트나 전원주택은요, 한쪽 벽면을 유리창으로 탁 트여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망은 밤만 누리는 게 좋습니다. 풍수에서는 마을 어귀가 넓게 트여 있으면 큰 사람이 나오기 어렵다고 보는데요.
집에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으면 건강과 재물운이 나빠진다고 해석을 합니다. 만약 집에 통유리라면 암막커튼을 쳐두시거나 앞마당에 적절하게 가릴 수 있는 나무를 심어서 키우시면 보완이 됩니다. 두 번째, 풀빌라 오션 뷰인데요. 옛날에 바람이 잘 날이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때 바람은 우여곡절이나 파란 만장을 뜻하는데요. 왜 시련을 바람에 빗대었을까요? 바닷바람을 생각해 보시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닷바람은 육지에서 부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실제로 바다 위에 떠도는 공기와 육지 위에 머무는 공기가 질량부터 다릅니다. 바다 위의 공기가 훨씬 더 무겁지요. 또한 바닷물과 땅은 비열이 다르고 기압차도 다릅니다. 그래서 자연의 섭리에 따라 낮에는 해풍이 불고 밤에는 육풍이 부는 것인데요. 하지만 해안가는 사방이 뻥 뚫려 있어 기압차가 심하기 때문에 북쪽이며 남쪽이며 할 것 없이 사방에서 바람이 정신없이 휘몰아칩니다. 조용하게 살 수 없는 것이지요. 또 바다 특유의 부덥지근한 공기 때문에 반지하에 사는 것처럼 온몸이 꿉꿉합니다. 이러한 바닷바람은 마치 시련과도 같아 흉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는 바람을 피합니다. 바다 전체를 보며 바람을 맞는 곳보다는 산에 조금 들어가서 잔잔한 바다를 조망하는 곳에 삽니다. 이런 집이라면 전망도 좋고 마음도 편안하다고 할 수 있지요. 세 번째, 산지와 계곡. 평지에서 부는 바람과는 달리 산과 계곡에서 부는 바람은 은풍, 요풍, 살풍이라 하여 건강에 해롭습니다. 꼭 산속에 터를 잡아야 한다면 계곡보다는 완만한 구릉지가 더 좋습니다. 네 번째, 음지와 바위. 21세기 현대에서 남양을 찾는 이유와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시야가 훤히 트여 양지 바른 곳과 그 뒤에 가려서 온종일 어두운 집 중 어디에 살고 싶습니까? 풍수고서에 보면 애로부터 흙은 살이요, 바위는 뼈라고 합니다. 흙이 많아 비옥한 터에서는 생명이 꿈틀거리지만 바위에서는 꽃이 피기 어렵습니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바위가 많은 곳에서는 일이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성공하기 힘듭니다. 간혹 황무지 땅 돌밭에서도 쉽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식물도 있듯이 오늘 언급한 내용과 달리 예외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더욱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